인천에 사는 현 기훈입니다. 21살 때부터인가 하여튼 좀 몸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 구슬 많이 했는데 그때뿐이고, 그래 이제 이 집에 가니까 된다고 걔가 했는데 할 때마다 자꾸 뭐 꿈자리 이상하고 헛개 막 보이고 안한 것보다 더 뭐하고, 그리고 이제 다치는 일도 좀 있었고, 그래 이제 무슨 마였습니다. 자 보면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이제 눈에 충혈이서 나고 눈물이 떨어지고, 그래 이제 머리에서 이상한 그런 게 이제 자꾸 올라오고, 그래서 때문에 이제 일할 때도 좀 장애를 좀 많이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돌아다녀 봤는데 한계도 잡히지도 않았고, 그게 정확하게 누군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그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안돼 가지고 작년 9월 달에 했는데 인천에서 했습니다. 인천 저기 어디고 십정동에서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나서 또 다치고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고, 그래 이제 몸도 아프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 저는 활동하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어서니까,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머리 쪽으로 하고 이눈 쪽으로 하고 이쪽으로만 나는 완전히 막그 많이 아프다는 것보다는 좀 괴롭다는 얘기지. 이번에도 죽기 살기로 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 이제 하는 일이 자꾸 막히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활고 때문에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본가에 같이 살다가 한 2년 정도 살다가 이제 경북 구미로 가가지고 집을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살았는데, 그때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제가 그 장사하는 쪽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었는데, 그 장사한 지한 1년 만에 이제 완전히 막 집도 팔아먹고, 그래 뭐 완전히 막 빚더미에 앉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못 산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 집이 윗대부터 많이 빌었던 집안인데, 이제 할머니라고 하는 정조 할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달 때 이제 자주는 안 그랬는데 자꾸 모셔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버리니까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구슬 내가지고 또 모신다고 하니까 그 공백 기간 동안은 도와주시더라고요. 극하다가 안 모실 뿐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더라고요.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주님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사주를 금방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대주님이 그래 오는 길에 우여곡절이 많다. 뭐 때로는 서럽기도 하고 때로 사는 이 세월이 우여곡절이 너무 많다고. 우리 대주가 여자를 만난다더라도 한 여자하고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한 가정을 이루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 금전을 줘봐도 그 금전을 이렇게 내가 쥐고 있기도 너무 힘이 들고 놓치기 일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주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안에서 영적인 기운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프로도 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주님을 이렇게 제가 이 제자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걸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조상도 찾아보려 하고 신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뭔가 다 해봐도 내 마음이 안 풀린다. 내 속이 안 풀리고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일하는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제.
자, 보살님이 이제 그 몸에서 뭘 빼내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내 몸에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예. 어? 있다고 생각을 해? 예. 어떤 계기로? 어떤... 자꾸 표정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 예. 그걸 지금부터 찾아보면 되고 그거는. 예. 어. 그리고 우리 현시 대주를 보았을 때 삶이 내 사주 안에서 제자를 해야 되는 사주는 아니나 우리 현시 가정 안에 예. 제자는 우리 같은 무당이에요. 예. 근데 본인은 자꾸 그게 미련이 있어. 내가 표적을 받으니까 제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박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무언가 나도 뭔지 모르게 남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칠성줄이 세다, 너는 신기가 세다 이런 소리를 들어는 봤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이 현실 가정에서 부렸던, 많이 공들였던 할머니가 한 분 계신다. 그 할머니가 다 하지 못하고 우리처럼 다 풀지 못하고 말명뿌리처럼 가다 보니까 당신한테 제일 먼저 왔다 그 소리에. 처음부터 이걸 알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인연이 짓다 보니까 내 삶이 고력이 오다 보니 무당집을 찾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너는 신기가 있다, 칠성줄이 있다, 무당을 해야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고력을 겪는다.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그분이 왔다. 그래서 너를 끌고 무당 한번 해보자고. 이 무당집에도 가보고 저 무당집에도 가봤다. 그래서 칠성이 꽃피기도 하고 무당이 꽃피기도 하고 신기라는 이 단어 안에서 굉장히 꽃핀다 본인이. 맞지 않아요? 도대체 이 신기가 무엇이며 칠성줄이 무엇이며 박수가 무엇인데 이런 표적이라는 것도 어떤 날은 정말 힘이 들어서 몸이 힘든 것도 귀신의 표적이라 착각할 때도 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 여기에는 현실 가정에는 해산기가 들어온다. 아이를 놓다가 돌아가셨든 아이를 가져서 돌아가셨든 청춘의 일찍이 이렇게 여운신이 하나 들어온다. 알고 있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 들어봐요. 이때까지 찾아내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여운신이 본인을 끌고 다니면서 내 사랑이라 원한기처럼 앞을 서다 보니까 한 여자하고 못 살게 만들고 너를 끌고 계속 밖을 나가자 한다. 짐을 싸라 나가자. 짐을 싸라. 때로는 새끼가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가자 한다. 근데 새끼한테는 미련이 남는다. 그러니 때로는 서럽게 눈물 짓고 내가 현실이지만 때로는 이 현실이 다 박살 내고 싶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목을 메고 죽던 약을 먹고 죽었던 돌아가신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자살 온신.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 목 매달고 농약 먹고 약을 먹고 돌아가신 분은 누구시고 외할아버지. 여기서 제일 많이 아프셔서 본인한테 죽자고 한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주고 매일같이 돈을 들여서 구슬 안 해본 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작게는 얼마씩 얼마씩 동당동당은 다 들여봤단 말이지. 근데 하고 나면 속이 안 풀린다. 하고 나면 속이 안 풀리고 그 순간만큼은 그 순간에 굿하는 것만큼은 그래도 풀릴 것 같았다. 근데 집에 가면 또 소리가 나고 또 말썽이 나고 끊임없는 사고 즉사 사고로 가다가 즉사하신 분도 계신다고 포시 가정에는 있죠. 현시 가정에도 있어요. 분명한 거는 현시 가정에 그래 이런 기운들이 막히면서 벌이 들어오면서 풀지 못했던 어떤 기운들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조상의 왕래의 부정이 제일 많이 크고 왕래를 많이 했다고 본인한테. 그러면서 현시 가정 계곡이 영산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본인 또한 안 먹었다 말 못한다. 네, 먹었어요. 내 아버지도 그랬고 본인도 그러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그렇고. 네, 대물림이다. 그러니 이 주력을 끊어주지 않고 이렇게 조상 끝에 들어오는 이런 벌을 걷지 않고는 조상 구슬을 내 아무리 해봐도 수없이 해봐도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 본인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갈망 뭐 때문에 그렇지 뭐 때문에 안 풀리지 궁금증만 남게 되고 한 번 굳하면 그게 더 엄처지고 또 한 번 굳하면 더 엄처지고. 그러니 이런 조상이 와서 험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도 안 바뀌려 하는 그 고집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고집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이렇게 내가 바뀌는 것보다 인간적인 것보다 늘 귀신, 신, 무당 이쪽으로만 끊임없이 풀려고. 맞잖아. 파고들었다고. 그러니 무당하자는 할머니는 앞을 서서 오냐오냐 잘한다 잘한다 부추기고 이런 여운신은 오냐오냐 내 거다 해서 한 여자하고 못 살게 하고 이렇게 약사로 가고 자살을 하고 타살로 가던 객사로 갔던 이런 혼신들은
아빠한테 죽자 하고 사고를 나게 만들고 여기는 제일 먼저 이런 조상들 끝에도 묵은 사자가 묵은 사자라는 거는 사람을 잡아갈 때 상문 사자 묵은 사자가 진을 치는 격이다. 그렇다 보니까 아빠가 상문을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늘 그런 대소사한 일을 누구보다 제일 앞을 선다 본인이 아니냐고. 내 아버지 때도 그랬고 그 위에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이 현실 가정에 아버지 때부터 들어오는 이 묵은 사자가 지금까지도 당신 앞을 막고 있으니 조상은 조상대로 왕래에 벌은 벌대로 들어와 사자는 사자대로 진을 쳐. 와 장난 아니네. 그건 때로는 잠을 푹 자 귀신잠을 잤다가 때로는 하루 종일 잠을 못 잘 때가 있고 예. 새벽에 귀신 노름을 하고 예. 오늘 영적인 문제는 이 제자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풀고는 가겠지만 본인의 변화는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있잖아요. 귀신이 드나드는 기문이 많다 하던데 진짜 맞습니까 그게? 기문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허나 그 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자기가 열었느냐 어떤 시기와 때가 되어서 열렸느냐 그러면 그건 닫으면 돼요. 그게 열려있대서 그게 있다해서 없는 사람 칠성은 또 칠성줄이 세다? 모든 사람은 칠성줄이 세요. 칠성에서 내려오고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자는 절대로 못해요. 네 제자는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제자면 미신개이 됩니다. 맞잖아 본인 스스로도 알잖아. 그러니 오늘 이렇게 알고 가고 닦아가고 이렇게 오늘 잘 제대로 정리를 잘 해서 조상은 조상대로 귀신은 귀신대로 어떤 벌은 벌대로 신은 신대로 분리 작업을 잘 하고 나면은 괜찮다 아빠.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오늘 계속해서 하는 말은 이 제자가 마지막까지 하는 말은 본인이 변화가 조금 돼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구슬하면서도 한번 풀어보겠지만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외가쪽도 못 찾아냈고 그 할머니랑 하는 분도 못 찾아냈는데 다른 데서 못 찾아낸 거를 다 찾아주시고 선생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보고 나니까 조상꽃이다 뭔가 천도다 어떤 많이 풀어주기는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중요한 부분에 그러니까 아는 조상만 본인과 그 무당하고 이야기 행사에서 자기가 아는 조상만 풀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천도 안에서 사람은 모두 죽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고가 되거나 안 그러면 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벌을 전혀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천도해서 그냥 몸에 실어서 풀었다고만 하다 보니까 어떤 남은 홍신들이나 그 끝에 따라오는 사자가 되었던 벌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대주가 사례자 같은 경우 그런 기운들을 그냥 그대로 그 끝에 감고 집으로 오다 보니까 마무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혼신의 어떤 표적을 받거나 몸에 실리거나 때로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가 보았을 때는 때로는 뭐 알던 조상 말고도 그 뒤에 숨어있는 조상도 오늘은 한 번쯤은 풀고 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오는 벌이나 묵은 묵은 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묵은 사자도 잘 풀고 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몸 안에서 안 빠져나왔다 어떤 빙의 상태라고 느껴지고 오늘 이걸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가 봤을 때는 어떤 몸에서 어떤 자리 잡아서 안 나왔다라는 것보다 본인의 생각과 귀신의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교합을 시키려고 본인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분리와 그리고 그거를 알게 해주고 깨우쳐주는 게 첫 번째의 어떤 오늘 구세의 어떤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사생이 우리 현시 가정이고 정사생이 현시 명당이다. 갑실생이 우리 현시 군자방생 되십니다. 우리 현시 우리 대주님 신차다 산말리고 제자 아니라 해도 또 차다 산말리고 아니면 아니라서 해서 궁금해서 또 찾고 기면 기다려서 왜 궁금해서 자꾸 어디를 맞춰줘야 되노? 아빠한테 잘하는 무당도 아빠는 의심하고 대주님은
잘 못하는 무당은 못해서 의심하고. 맞지요? 오늘 중국구 우리 현시 가정안에 현시 명당안으로 그래 신차다 산만리가 되었든 조상차다 산만리가 되었든 예. 오늘날에 이렇게 조상을 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신을 위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근데 제대로 어느 조상이 와서 이만큼 해가 치는지 풀고는 갔는지 안 갔는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연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임시 제자 몸주 대신 앞을 서시고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동자의 기시들 앞을 세워서 예. 오늘 현실 가정 안에 낱낱이 조상이면 조상, 벌이면 벌, 어떤 영산이면 영산 낱낱이 벗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실로 가정하는 현실로 명당안으로 예. 부정영정 모실적에 부정 영정마누라 앞을 서시고 예. 부정을 걷자고 하니 첫 번째 묵은 상문이다. 예. 묵은 진상문이다. 예. 현실 가정이 대대로 내려오고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상문이 나서 예. 그 묵은 상문을 벗기지 않은 채로 묵은 사자가 앞을 쓴다. 예. 그렇다 보니 이 사자가 앞을 진을 치다 보니까 대조한테 자살한 사자도 앞을 서고 자살 사자도 앞을 서고 말명 사자도 앞을 서고 진 사자 떨어져서 죽은 사자 굶어 죽은 사자 사자들이 앞을 서다 보니 이렇게 조상을 빙자해서 너한테 계속해서 죽자고 한다 아니가 조상을 쳐다봐도 죽자 신을 쳐다봐도 죽고 싶은 마음 무당을 쳐다봐도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사실 안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다 해도 가는 아니다 신도 궁금하고 조상도 궁금하고 다 궁금은 하나 내가 딱 죽고 싶다 예, 집에다가 약을 숨겨놨는지 뭘 했는지 예. 아니야 맞습니다. 죽으려고 모아놓는다 당신이 약을 예. 왜 한꺼번에 안 팔아주니까 예. 그냥 한번 먹고 죽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아니가 그래서 이렇게 부정마누라 앞을 섰을 적에 예. 이 사자, 이 묵은 사자, 약을 모으고 있는 사자, 죽자고 하는 사자가 어떤 조상 끝에 따라 들어오는지 지금부터 찾으러 가봅시다. 아이고야. 아이고. 선자야. 선자야, 할미 왔다. 예. 앉아. 오늘 너가 왜 할매? 표시집에 할매. 예. 손길 잡고, 현시가 저기 조모 할머니. 예. 그래, 너가 왜 할매가? 목을 메고 죽었지 않나? 예, 너 왜 할매는? 표시 가정에 이렇게 자살 온 신들 손길 잡고 내가 왜 손 약 먹고 죽고 마냥 농약이 되었든 사카린이 됐든 내 핸들로 모아서 죽고 그래 현시 가정이 조모 할머니 그래 우리 때부터 이 묵은 사자가 앞을 서고 상문에 진을 치고 이런 게 내가 없다고 묻어두고 내가 세존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고 닦고 했다 그러냐 안 그러냐 그래 나도 어디 가서 제자다 아니다 무당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말 끝에 세존 할머니도 모셔봤다가 아이고 모셔보면 뭐 하겠나고 내 모셨다가 안 그러냐 그러니 내가 다 풀지 못해서 무당 말명 할머니 내가 되어서 이렇게 표시 가정에 약을 먹고 목을 메고 자살 온 신들 내가 손길을 잡고 사돈 댁 손길을 잡고 내가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 사자는 사자대로 앞을 쓰고 내가 무당을 한번 해보자고 너를 끌고 여기 이 저기 끌고 다니면서 세존 할머니도 모셔보자 사업으로도 한번 해보자 내가 무당도 한번 해보자 내가 대를 안 잡아본 것도 아니다 맞냐 안 맞냐 테스트니 지랄이니 해본다고 흔들리기는 우리가 이리 잘 흔들리노
아니야, 아니야. 내가 제일 앞에 서가지고 이 대 끝에도 너한테 표적을 주고 네, 맞습니다. 눈으로 설득설득 방울 소리도 도와주고 네. 안 그러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무 끝에 내가 주당 끝에 내가 딱 흔히 걸려서 네. 어느 누구도 무당집에 가도 네. 암만 조상구슬 해준다 천도술을 한다 하더라도 나 하나 풀어주기 마무하고 이따 소리는 하더라도 내 일에 몸에 실려가지고 내가 한 행적을 이야기해 본 적은 없다. 네, 맞냐, 맞냐. 이렇게 내가 신 끝에 물리고 칠성 끝에 메이고 네. 산신의 끝에 메이고 용신의 끝에 메이고 네. 이렇게 사중 끝에 내가 메여서 네.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네. 언제부턴가 위에서 내 위에는 어떻게 신이 없더냐. 신에서 이만큼 벌을 내리니 어느 순간부터 네 몸이 아작이 난다. 네, 머리는 끊어질 것 같고 네. 머리는 이렇게 말이 머리 터질 것 같고 네. 어깨는 내려앉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약사온 신에 건 너가 왜 알면 앞을 써서 너가 왜 할아버지하고 앞을 써서다 보니까 네. 영감이 앞을 써다 보니 약 먹고 주고 보자. 이 약국 가서 조금 모으고 저 약국 가서 조금 모으고 예. 안 그러냐? 네, 약을 안 먹으면 우리가 잠을 못 잘 정도다. 네. 때로는 맞습니다. 그러냐 안 그러냐? 네, 먹으려 하면 무섭고 네. 죽어야지 하고 모아두기는 열심히 모아둬도 죽어보자 하고 약 앞에 서면 때로는 또 무섭게 하는 것도 우리가 되고 맞습니다. 왜 우리 손자 죽고 나면은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언제 한번 받아보겠냐? 또 열심히 돈 모아서 우리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한번 또 해보려고 우리가 준비 중인데 네. 안 그러냐? 맞습니다. 어느 무당들은 내가 신이라고 모셔도 주고 네. 세존 할머니라고 나 안 모시면 안 된다 해갖고 우리가 세존 딴지를 안 모셨던 것도 아니다. 내가 여기 오늘 다 말은 못해도 사실은 모셨다가 없앤 적도 있고 내 손으로 빠은 적도 있다. 네. 맞냐 안 맞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상문에 사자에 이렇게 왜 외갓집에 내가 외할매 외할아버지하고 사사로운 신들하고 이렇게 내가 다 감고 사자 반이다 조상 반이다 신하고 싶은 신말명 반이다 혼자 뭐 산에 가서 불 켜놓고 기도 열심히 하더구나 앉아서 빌면은 뭐가 온다 하길래 빌어봤지 않느냐 그 끝에 영산이다 숲이다 내가 너한테 턱하니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디 가도 굿해서 굿하다가 이 할매 못 찾으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그 마음 준 것도 내다. 맞냐 맞냐. 그런데 무엇을 오늘 뭐 이렇게 꺾기가 들어왔는데 나는 신도 못 하겠고 이러고 뭐 조상당에 앉지도 못 하겠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오늘 깨우치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내가 내 행적을 다 이야기하고 풀고 가고 오늘 닦아가고 네. 내 자손 집에 네. 앉아 있는 것도 내가 걷어가고 네. 할 테니 그리 하나 짐작을 해라. 네. 아버지 형제자 청춘에 일찍이 사고로 가고 객사 온신 내가 되고 내가 이래 사고로 죽고 보다 머리도 깨지고 허리하고 골반하고 나갈 것 같다. 아니야. 아무리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아무리 침을 받아봐도 안 되고 내가 한번 풀어보자는데 내 이 객사고도 한번 풀어보고 노중고도 한번 풀어달라는데 어느 누이 이름만 지어주니 이 원이 풀리지 않고 한도 안 풀리고 이렇게 메여있는 이 골을 한번 안 풀어주니 나는 여기서 오가지도 못하는 서성이게 되고 그래서 오늘 날에 이렇게 이 제자 만나가 이것도 한번 풀고 가고 우리 이 한마디로 조카이가 조카야 미안하다. 괜찮은데. 왜 그게 잘못이라면 내 오늘 닦아가고 예, 예, 걸어갈 테니 그리 예. 알아 짐작해라. 예, 예. 올라갑시다. 예. 고모았다. 내가 결혼도 못 해보고 내가 이 젊은 혼신 때 젊은 청춘에 이렇게 자궁이 아파가지고 내가 사랑 한번 해보자고 내가 와가지고 너를 끌고 1년도 못 살게 해보고 전년도 못 살게 해보고 아니야? 맞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그 삼촌이 와가지고 어, 여자한테 탁 떨어붙게 해가지고 우리가 산다. 아, 우리 1년을 못 버티잖아. 하지 않 그죠? 어, 이 마음에 벌렁벌렁하게 만들어 놓고 어, 그래서 새끼한테 꼽히게 만들고 어, 어떻게 하든 이은한테 새끼도 까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맞아 맞아. 어, 얘한테도 새끼를 한번 까야 되고 저놈한테도 새끼를 한번 까야 되는데 이 년들이 내하고 살만하면 지랄 뿐이고 어, 맞지? 맞습니다. 맞아 맞아. 네. 지가 보따리 안 사면 내가 보따리 싸고 네. 그렇게 했던 게 내다 이 말이야. 네, 알고 있습니다. 어. 알고기는 뭘 알아. 어? 여태까지 구슬 해주면서 나를 알아주질 않아요. 맞아요. 내가 세존 할머니 내가 되고 말명 할머니 내가 되고 예. 선왕 할머니도 내가 되고 선녀도 내가 되고 대신 할머니도 내 아니냐. 아, 어. 네. 여태까지 구타면서 계속 현실 가정의 세존 할머니 내 아니냐. 예. 불사 할머니 내 아니냐. 칠성 할머니 내 아니냐. 예. 말명 부리던 할머니 내 아니냐. 선왕 대신 내 아니냐. 안 했어? 어, 그 끝에 다 내가 앞을 서가지고 아, 예. 어, 내가 다 받아먹고 때로는 여자한테 꼽히기도 하고 사랑이 꼽히기도 하고 예. 어, 한 가정 이루는 가정이 꼽히기도 하고 예. 어, 그랬던 게 나다 이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이리 들어서서 속도 매스껍게 하고 예. 응. 예. 아유 오늘 뭔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놓고 나면 또 궁금해가지고 사흘날 그 여자가 누구였나 그 고모가 또 오나 안 오나 생각할 건데 거예요. 어. 알겠다. 어, 아니기는 뭘 아니야. 네. 어, 오늘 이렇게 삼시나 구종 부도 내가 고도 풀고 가고 예. 어, 자궁에 매여 있는 자궁고도 내가 풀고 가고 어. 그래서 이래 원앙에 매여 있는 원앙고도 내가 풀고 갈 테니 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급살로 간 친구 있지요. 갑자기 죽은 친구 예. 있어요? 어. 그 친구 이 사자 끝에 같이 들어서서 예. 친구야 친구야 니네 하나 알지? 안다 내가 니하고 술을 좀 먹었나? 어? 술이 웬수다? 내가 니하고 다닌 세월이 얼마고 맞지? 어 내가 니하고 다닌 세월이 얼마고 예. 야 너를 끄고 사고도 많이 내게 해봤고 예. 왜? 이 끝에 그 끝에 내가 저 끝에 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 어 그러니 내가 함정 받고 밖에서 받고 이, 이 끝에 조상구틀을 한다 뭔 구슬 한다 무슨 구슬 한다 하는 그 끝에 너를 따라다니면서 어 사고도 나게 해보고 이렇게 내가 사자고에 매이고 원한고에 매이고 예. 객사고에 매이고 맞죠. 어 이렇게 친구라고 찾아들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온 것이 예. 한 번은 불쌍히 서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아 보니 욕심이 나고 예. 어, 내가 몸이 없으니 네 몸을 통하고 먹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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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도 묻고 신도 묻고 어, 내 다 했다 만나 만나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 아이씨 재밌었는데 내가 너를 통하면 얼마나 재밌었는데 새끼야 어? 아이씨 어? 자 우리가 돈이면 돈 한번 오부약 한번 벌어보자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자 어, 그래서 그리워서 살았을 때가 그리워서 찾아왔던 게 너가 너무 많이 힘들었다면 오늘 내가 풀고 간다 미안하다 네, 좋은 데 가야지 그리고 고맙다 네. 어. 네, 갖고 갈 테니까 내려가면 되겠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풀고 가고 예.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닦아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손자 손자야 손자 내 손지도 내 손자야 예예 예, 할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몇 번 못 매달라 한 거 알죠? 와. 그럴 때마다 네.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예. 이제 죽기는 왜 죽노 예. 이놈아 좋은 데 가야지 죽이는 왜 죽냐? 죽이는 왜 죽냐? 괴로워서 가죠. 워낙 안 몰리니까. 목도 아프고. 내가
사람댁에 와서 풀고 갈 수나 있겠더냐. 예, 맞습니다. 그래도 한 번 좋아서 만지고 불쌍해서 만지고. 찾아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래. 제가 정말 찾아준 거야. 불쌍해서 한 번 만지고. 예. 안타까워서 만지고. 예. 그래도 다시 한 번 이걸 한번 풀어달라고. 예. 마음무당을 찾아가봐도 알아주지 않으니. 예, 예, 예. 다 풀고 좋은 데 가있어. 와서 힘들었다.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풀고 가. 미련 다 버리고. 목을 맨, 그 할머니 나무에 목을 맸어? 아니요. 그러면? 문틈에 있잖아요. 목을 매가지고 다리를 들어가지고 이래 갔어요. 촌집에 집 안에 있는 나무를 뱄어 할아버지가? 예, 예, 그렇죠. 예. 베고 얼마 안 있다가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셨지. 예. 이렇게 목 쉬는 데가 걸리고 손아귀 걸리고. 아, 예. 어? 그것도 모르고. 나무에 이렇게 선앙에 베이고 선앙을 벤 것처럼 나무에. 네, 감나무인지 뭔지 큰 나무를 뱄다고 집안에. 네, 있는 거를 베고 나서부터 이렇게 살을 맞아서 우리가 다 죽고 싶은 마음에. 아. 하나는 목을 베고 약 하나는 약을 먹고 죽게끔 했다. 그 터 안에서. 근데 어른 누구도 이걸 알아주지 않으니. 네, 맞아요. 많이도 무당을 많이 찾고. 예. 조상을 풀어준다 하니 그. 예. 그때 나도 한번 알아줄까 싶어서. 예.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 예. 이렇게 한번 알아달라고. 예. 네 마음에 기계야. 그 자꾸 꿈에 나오더라고 이제. 그래. 예. 느낌으로 예감으로 주고. 예. 어느 누구도 죽었다는 사실만 알지. 예. 내가 어떤 구에 매여서. 예.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니. 네. 오늘에야 이렇게 풀고 갈 수 있다. 네. 오늘 이렇게 걸리는 사람 내가 낱낱이 풀고 가고. 네. 걸려있는 벌은 낱낱이. 네. 뺏겨갈 테니. 네. 새끼 새끼 내 새끼야. 네. 죽는다 하지 마라.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고. 네. 살아보려고 해야지. 예, 네. 네. 열심히 살. 오냐 오냐. 네. 오늘 이렇게 이구는 내가 뺏겨가고 닦아가고. 네. 걷어갈 테니 그리 알아짐작하시랍니다. 아! 오늘날에 현실로 가져간 내 본주 본양산의 문을 열고 임시 제자. 예. 불리마 산신의 문을 열어서 이곡을 대신님 내 문을 열어서. 예. 오늘 헌시 대주야. 예. 오늘 이 날을 잡았을 때. 예. 오냐 오냐 너를 보아하니. 예. 조상도 상문에 걸리고 사자에 걸리고. 예. 이렇게 불렸던 말명 대신 할머니. 예. 현시 가정에. 예. 세종단지를 모셨다 없었다 모셨다 없었다 했던 할머니. 예. 그 끝에 따라오는 혼신들. 예. 선한 끝에 따라오고 산신 끝에 따라오고. 그렇죠. 말명 끝에 따라오고. 예. 무당이 불렸던 무당 끝에 따라오고. 예. 자살 혼신이 따라오고 자살 사자가 따라오고. 그렇죠. 오냐 오나 오늘 그것은 임시 제자 대신님네 합의수에 받아서. 예. 현시 가정의 조상이든 사자든. 예. 길을 갈라 낱낱이 분리 작업을 한다. 예. 허나 우리 현시 대주 바뀌지 인간이 나빠한 것도 있다 이 말이다. 예. 아무리 영적으로 이렇게 신명해서 알아주기는 하나. 예. 언제 왔든 신명이고 명이 없어서 이 명, 현시 가정에 명 한번 잡아보자는데. 예. 너도 너의 욕심 때문에. 예. 무당을 찾아서 돈 한번 벌어보자고 구슬했던 거 아니냐. 예. 아니냐. 맞습니다. 명이 없어서 우리 현시 대주 명땜하느라. 예. 여자를 적어도 한 여자를 못 살고. 예. 한 가정을 못 이루었고. 자식이 있어도 내 자식이라 이름 부르지 못했던 우리 현시 대주야. 때로는 서글퍼서 무당년도도 찾고. 예. 때로는 산신도 찾아봐도 소용없고 용신도 찾아봐도 소용이 없다. 오늘날의 현실로 가정하네. 4대봉천이다 5대봉천 손길을 잡고. 세존 할머니 삼신아 불사 할머니. 예. 내가 아니시냐. 예. 새끼 새끼 내 새끼야. 어떤 말은 내 새끼냐. 우리 현실로 가정하네. 어떤 말은 칠성이냐. 네 애미 씨를, 네 애미 배를 빌리고 네 아비 씨를 빌려서. 예. 너를 정지했던 삼신 아니냐. 예, 예, 예. 너한테 예감으로 주던 삼신 아니냐. 예. 꿈으로 선물하던 삼신 아니냐. 예, 업으로 직업으로 열어줬던 삼신 아니냐. 예, 예, 예. 어떤 만한 칠성을 다 꺾어놓고. 예, 이렇게 신의 불이 이렇게 업으로 한번 풀어보지 하고 한 지가 언젠데. 너는 어리석은 내 새끼는 신차다 산 말리고 조상차다 산 말리고. 예. 보이는 귀신도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귀신도 보인다 하고 요작을 부리니. 예.
오늘날에 내 새끼가 네 목숨 네가 끊을까봐 이 알미가 급히 들어왔다. 오늘날에 이렇게 군웅에 매여 있는 군웅에고도 불고 가고 사자고에 매여 있는 건 사자고도 불고 가고 산신에 모여 있는 산신고도 불고 가고 상문에 매여 있으면 상문고도 불고 갈 테니 오늘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오늘 석하니 아니 좋은 기운은 내가 불고 가고 닦아가고 현실로 가정하네 삼시나 불사는 잠시라도 명 명이어 주라고 문을 열고 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아! 마음에 드는 거. 자, 뛰라. 고모, 선생님 쌤을 보고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고모, 갈라하니까 아쉽다. 갈라하니까 아쉽다고. 이 조카를 끌고 신도 한번 해보자. 맞으면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신도 한번 해보자. 내가 삼신도 한번 해보자. 조상차다 삼말리도 해보자. 부부간에 원진도 놓고 신 한번 해보자고 무당 한번 해보자고 무당집도 많이 찾고 언젠가는 내가 앉아서 한번 해볼 거라고 대신 할머니도 내가 되고 세준 할머니도 내가 되고 불사도 내가 되고 안 그러냐? 고모 이때까지 그렇게 하려는데 오늘 아니라니까 가려고 하니까 또 아쉽고 맞아요?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풀고 가고 이렇게 이 조카하고 실컷 풀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묶이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럼 오늘 문을 열어 드릴 테니까 실컷 풀고 가시고 오늘 이렇게 삼신에 매여 있는 삼신고도 오늘 풀고 가고 재앙에 매여 있다면 재앙고도 풀고 가고 안낫지 풀어 드릴 테니까 이 제자문에서 나오세요. 알았죠? 지금 그렇게 풀면 될까요? 그리고 가시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모 오늘 자운데 가시라고 제 몸을 빌어서 실컷 풀고 가셔야 된다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거 안 찾을 거라고 고모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 대주님이 알았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보낼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실컷 풀고 보내봅시다. 다시 한번 갈게요. 가자! 자, 오늘날의 현실로 가정하네, 우리 현시 대주님아. 여태까지 그래 조상차다 산말이었고, 여태까지 마인도 받아먹었다. 허나 이 조상 끝에 따라오는 영산이다. 따라오는 벌이다. 매여있는 고는 낱낱이 풀지도 못해서 오늘 진짜 이제서야 그 조상 끝에 매여있는 고는 낱낱이 풀고 가고 말명을 한다. 신을 한다. 신이다 이름을 짓고 앞을 섰던 신말명 뿌리 할머니들은 이렇게 낱낱이 받고 이제는 안 한다고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올라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두 번 다시는 찾지 마라. 내 때로 내 조상을 알고 내 신을 알고 나를 위해 이렇게 명을 이어주는 분을 알고는 간다 하면 괜찮으나 이제는 이제 그만 신이다 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 고민을 이제 조금 더 해란다.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조상은 오늘 임시 제자 몸으로 다 거두어서 이 고에 다 거두어서 올라갈 터이니 살은 살대로 풀고 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아마 두 개만. 자, 이렇게. 이거는 청춘에 너무 억울하게 가고 했던 조상을 말을 하고 상문도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상문 끝에 이렇게 사자가 진을 친다라고 했지. 그래서 조상하고 사자가 너무 이렇게 많이 앞을 서서 이렇게 진을 치기 시작했고 본인 몸에 신이다 뭐다 했던 거 오늘 낱낱이 깨끗한 용신에서 문을 열어서 업의 문을 열어서 조상은 조상대로 갈 길을 보내고 허주 허튼신은 허튼신대로 보내서 결계를 칠 그 부분은 결계를 치고 더 이상의 이렇게 직업으로 신이 아니라
우리는 신에 꼽히지 말고 예. 이렇게 직업으로 문을 열어준다고 하니 그렇게 예. 하고 나면 이건 소원 깃발 아빠가 원하는 대로 조금 조금씩 이제 한 발걸음 한 걸걸음 느리더라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이제 마지막 살수를 칠 건데 아니 좋은 거 살에 살수를 거둘 건데 그 살수를 거둘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남은 조상이 있다면 풀고 가고 다 하지 못했던 말이 남은 조상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제자가 풀고 가고 뒤에 사자가 있다면 사자에 매여서 어떤 이렇게 눕진 기운들이 있다면 물려내고 할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고 지금부터 살에 살수 거들어 가 볼게요. 왜 할머니 아가 아가 내 새끼야 새끼야 내 새끼야 어떤 말은 내 새끼냐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풀고 갈 적에 길이 없어 내가 못 가겠느냐 내 자손을 쳐다보니 다시 한번 죽을까 봐 싶어가 이 할머니 불 안에서 가지를 못하겠다 안 그러냐? 예, 예. 할미가 가고 나면 또 죽는다 할까봐. 아닙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열심히 살 건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죽도록 살겠습니다. 또 한 번, 예. 다시 한 번 또 죽는다 소리 알겠냐? 알합니다. 알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또 한 번 이렇게, 이렇게 여자 때문에 힘들다. 돈 때문에 힘들다 알겠냐? 아, 안 하겠습니다. 어떤 말은 내 새끼냐? 예, 맞습니다. 미련 버리고 할머니가 가면 되겠냐? 예, 열심히 어? 살겠어요. 그래, 예. 오늘 이렇게 내 자살고는 예. 내 손자 덕분에 풀고 가고 예, 내 새끼가 이고에 매여서 예. 아플까 봐 예, 예. 이 할미 다시 한번 풀고 예, 갈 적에 오냐 오냐 내가 이승에 남은 미련은 버리고 가고 안 돼서 이쁘다고 만졌던 이 가시손이 되었던 거는 내가 싹하니 닦고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잘 살고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미 닦아 간다 그리하라 짐작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아! 나물 세 가지만 좀 준비해 주세요. 자, 이거는 선왕밥이라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항상 선왕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솥밥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선왕 끝에 목신의 살도 되고 선왕 끝에 들어오는 주당살도 되고 이렇게 묵은 상문이다. 묵은 사자가 앞을 많이 쓰니 그 끝에서 오늘 그 동법지기를 그 상문 주당지기를 물려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날의 현실로 가정하네 형식 명당하네 이날을 잡을 적에 우리 대주에 명이 있는 게 첫 번째였다 이렇게 허튼기가 되었든 말면끝이 되었든 오늘 동법직이다 상문직이다 주당의 직이다 그 끝에 들어오는 허튼 기운들이 사자들이 앞을 이렇게 막고 명을 단축시키었고 죽자하고 했던 기운들 이런 살의 기운들을 낱낱이 물리고 나니 하나만 더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 이거는 용신을 뜻하기도 해요. 용신에서 깨끗하게 닦아서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아빠가
하는 데에서 직업으로 인연 지어서 네.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네. 이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신이다 아니다 궁금해 하지 마라 아빠. 신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하노. 아빠를 만든 신명은 있다. 오늘날에 그 기운에 아빠를 만드는 삼신 할머니, 세준 할머니, 현실을 가정하네 그 할머니 이렇게 들어서서 본인한테 직업으로 명으로 점지하신다고 하니 그리하라 짐작하시고 자리 자장할게요. 사례자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들어와 보니까 조상의 문제도 있지만 양쪽 다 이렇게 우리 현시 가정으로도 그렇고 외가 뿌리도 그렇고 양가 모두 다 이렇게 목신 끝에 들어오는 이렇게 동법의 사자 그리고 묵은 사자들이 많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끝에 따라오는 뭐 자살 사자가 되었든 자살 조상이 되었든 아니면 객사 사자가 되었든 객사로 인한 죽은 조상이 되었든 많이 넘나들고 타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굿을 많이 했다고는 하나 그 끝에 마무리가 되어 되지 않아서 이런 벌들이 들어온 거를 이렇게 갈래갈래 짚어주지 않고 풀어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 대주한테 몸으로 다 갚는 형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몸으로 제일 많이 지기를 받고 표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 낱낱이 그 원인을 풀어놓고 거기에 목신에 들어오는 사자나 동법지기 같은 걸 낱낱이 풀고 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아팠던 머리도 조금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 안에서 조금 벗어날 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어떤 조상도 갈 길을 갈 것이고 허튼 기운들이 있다면 그 기운도 또 물리낼 수 있는 힘을 길러 수 있거든요. 근데 나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매여서 나오지 못한다면 영원히 많은 구술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처리를 정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매여서 나오지 못한다면 조상을 또 조상이나 귀신들을 끌어들이는 격이 될 테니까 조금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하는 게 이 제자의 오늘 바람입니다. 하고 나서 하기 전에는 걱정도 되고 그래 했었는데 지금까지 몰랐던 걸 다 알았고 그래 새롭게 다 해주셔서 선생님 일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진짜 막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솔루션을 내가 될지 안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뽑힐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 다른 데서는 뭐 구단은 시간 뭐 30분 만에도 끝나고 뭐 40분 만에 끝나고 이랬는데 이 선생님은 정말 정말 깔끔하게 이제 그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 보고 정말 놀랬고 그 한 번 더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